동네에서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거나 금품을 뺏는 이른바 동네 조폭이나 건달을 경찰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사를 벌이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양산의 한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힘을 과시합니다. 분양권 추첨을 기다리던 사람들마저 내쫓더니 행사 진행 요원을 발로 찹니다. 분양 사무소를 다니며 상습적으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김모 씨는 같은 전과만 8번. 인기가 없는 그런 아파트는 이 사람들은 아예 가지는 않는 거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그 소위 말해서 피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만 이렇게 작업을 하죠. 창원의 한 상가에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상인과 경비원을 때리고 흉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71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비아저씨인데 그냥 이유도 없이 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경비아저씨가 칼로 갖고 이리 하고 경찰이 이른바 동네 조폭 집중 단속을 이달부터 시작해 경남에선 7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렵고 또 신고를 하다가 자신의 범법 행위도 드러나서 처벌받을까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며 업주들의 경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네 조폭 수사 전담팀을 경찰서별로 편성해서 12월까지 운영한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